지난 금요일 속초에선 강원도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비와 도비 등 45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속초시 장사동 7번 국도 옆 속초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부지에 하루 제조 250kg, 충전 250kg의 수소충전소를 내년 3월까지 설치할 거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하루 50대, 최대 150대의 수소 전기 차량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강릉 수소 폭발 사고 이후로 아직 주민들은 수소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수소 전기 차량의 보급도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소 충전소를 조금 일찍 만드는 셈인데요. 수소 충전소가 빨리 들어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또 위험하진 않을까요?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에너지팀 조형환 팀장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식 수소 충전소라고 하면 그곳에서 바로 수소를 제조하고 또 충전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수소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나요? 예, 먼저 제조식 수소 충전소는 수소를 현장에서 제조해서 수소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방식이 충전소입니다. 현재까지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은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과 도시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은 아직 상업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이 못 쓰이고 있고요. 주로 도시가스를 분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초의 충전소도 도시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했던 그 수소 폭발 사고의 경우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수소를 제조하던 시설이었잖아요. 네, 제조식 충전소, 그러니까 뭐 도시가스를 분해하는 그런 방식은 뭐 위험하진 않나요? 아, 강릉과학단지의 사고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연구시설의 사고였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소만 저장해야 하는 탱크에 산소가 섞여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속초에 구축하려는 시설은 도시가스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시설이고 이때 생성되는 물질은 수소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강릉의 사고와 같이 탱크 안에 산소가 섞여 들어가서 폭발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는 아무리 많이 섞어 놓아도 폭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산소와 전혀 관계없이 폭발할 위험이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에서는 3척의 또 대규모 수소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물론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3척에서도 상당량의 수소가 만들어질 텐데요. 강원도 곳곳에 수소를 가져다 사용하는 충전소 시설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수소 충전소는 어디 만들 계획이죠? 현재 강원도는 속초, 강릉, 삼척, 영동 지역 세 곳과 춘천, 원주, 영서 지역 두 곳에 충전소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환경부 수소 충전소 보급 사업을 통해서 영월과 횡성, 삼척 2호기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까지 도내 18곳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서 도민들이나 도외에 있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강원도에 관광을 와서도 수소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구축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궁금한 게 수소의 가격이거든요. 울산이나 이렇게 수소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가져다 쓰는 게 소규모로 생산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현재 수소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8,000원에서 8,8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소의 가격은 제조할 때 만들어지는 원가보다도 이송할 때 쓰이는 이송비가 훨씬 높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 수소 충전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울산에서 저희가 수소를 좀 받아왔고요. 울산 충남 대산에서 도입한 수소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2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 가격으로는 상업운전이 불가능하기에 자체 생산을 하거나 거점 지역에서 수소를 만들고 보급을 해야 상업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속초에 하루 250kg, 삼척에 1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 진행 중이고 내년 연말까지는 도내에서 하루에 1.25톤 정도의 수소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이송을 해왔을 때는 킬로그램당 2만 원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자체로 생산을 하면 8천 원이다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속초에 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빠른 시기에 충전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선점하는 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수소충전소는 삼척과 속초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충전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40번째가 넘어가는 충전소가 될 거고요. 현재도 건축 중인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1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라는 것은 전국의 수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청정강원을 수소 차량을 끌고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아마도 강원도에 생기는 수소충전소는 예를 들어 속초수소충전소는 월화수목은 속초시민을 위한 금토일은 전국민을 위한 수소충전소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아마 강원도는 이제 관광산업에 또한 획기적인 하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아직 강원도의 수소 전기 차량은 거의 보급되지가 않았거든요. 충전소가 생기더라도 글쎄요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수소 충전소 운영이 좀 적자로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시거나 구축하는 그 사업 매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수소 충전소가 현재는 적자 운영이 맞습니다. 네. 초기의 적자 운영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도내 충전소 같은 경우는 시군과 강원도가 운영 비용에 있어서 적자를 하고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한 별도의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그 만들어지는 수소 충전소의 적자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보다는 시와 도가 시군과 도가 좀 그 적자 부분을 메워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입장 말고 그 수소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혹시 있나요? 지금 강원도가 그 보급하고 있는 수소 차량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지역은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만 보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속초나 춘천, 원주, 삼척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도 보조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소 차량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3천만 원 이하로 수소 차량을 살 수 있는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요 네 지역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네. 차량에 대한 그 보급이 가장 저렴하게 보급될 수 있어서 아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서 차량에 대한 그 교체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삼척에 수소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강원도 곳곳에 수소 충전소가 생기면 강원도는 새로운 에너지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걱정은 안전성인데요. 수소가 정말 안전한 에너지인지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자고 있지만 이 아파트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고요. 다리를 건너고 있지만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자고 다리를 건너는 건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시설에 대한 사고는 대부분이 다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 생산시설이나 충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건축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용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않느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소 충전소나 어떤 그 생산시설도 안전 기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 면에서 알겠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 동서남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